근데 형은 왜 맨날 그래? 왜 형이 공격 안 해? 뭔가 이제 맥키미 형은 솔직히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이제 꽁꽁 이후로 좀 너무 심한 드립은 안 치기로 했어. 그 영상이 있어. 맥키미 형 화낸 영상이 그 뭐지 앞부분에 들어가 있어. 그 꽁꽁 축제 때 우리 그 편집한 거. 아씨 왜 내가 방송 키고 정치질하는 거 같이 되는데 존나 어이없네 진짜. 여러분들 제가 방송 키고 정치질하려는 게 아니라 전 진짜 화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. 나 그거 보면 볼수록 화들짝 놀라잖아. 아 이거 그냥 이거 또 이거 잘못하다 좆되겠다. 뭔 소리야. 아니 그 영상 유튜브에 있다고요. 야 이 새끼야. 너 그때 저기 그 영하 날씨에 괜히 수영했냐? 어? 엉덩이에 아. 동상 걸리고 맥키미 형이 내 엉덩이를 만지면서 동상 걸렸구나 하면서 아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. 오해가 있는 거예요. 사르르 녹았어 진짜 그때. 결과적으로 봐봐. 네. 그 이후로 더 단단해지고 아, 그치, 그때 그치. 방송 재밌게서 사람들 좋아하고 나는 얘 간절함을 봤다니까. 네. 얘가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말 타는 거 있잖아. 미친 새끼. 아 너무. 그게 형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 말이 정확히 40바퀴 돌았어. 아 진짜 레알이야. 아, 진짜 MSG 안 치고.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. 얘가 제안을 했다니까 나한테. 좀 더 돌아보자고? 좀 더 돌아보자. 사장님 제가 돈을 어떻게라도 드려서라도 좀 더 돌아봐도 되냐고. 아니 근데 그때 사장님이 10바퀴 서비스 줬어. 아니 뭐 하시길 이렇게 많이 타세요? 근데 이렇게 많이 타는 사람 처음 보네. 그 봤어? 봤어. 아, 너 그림을 올렸다고? 어. 그림 그렸다니까 그 새끼 우리 성희롱 했다니까. 그래. 봉준이랑 모욕탕 갔어. 내가 봉준이한테 말했어. 봉준아 누가 우리 자꾸 쳐다보고. 오, 아 맞아. 그랬었어. 맞아. 자꾸 쳐다보는 게 이렇게 헐거들걸. 그래서 뭐지? 돼지 처음 보나 이랬지. 그래서 우리는 아 그냥 뭐 아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림판으로 그리려고 그렇게 유심히 쳐다볼 줄은 몰랐지. 아하. 나는 뭐 비너스상으로 표현했더만. 남잔데 저탱이 존나 크고 물알 존나 작고. 아 근데 클럽이 재밌냐 진짜로? 노잼 아님 클럽? 우리가 못 노니까 노잼이지. 그니까 어차피 못 놀 거잖아 가도. 그럼 노잼 아니야 결론은? 난 클럽 같은 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아 뭔 소리야. 왜? 거의 이거 클럽에서 노는 거 보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야. 왜 어떻게 놀아? 진짜로 어떻게, 놀아? 어떻게 노는지 알아? 어떻게 클럽 놀아? 가면 보통 이렇게 막 뭐 잘 못 노는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있거나 뭐 이렇게 누가 술 따라주면 이거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. 근데 어쩐 줄 알아? 갑자기 엄마 나는 거의 개집인 줄 알았어. 갑자기 이렇게 막 리듬 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술 하나 딱 들더니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여성 뭐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춤추더니 자기가 이렇게 술을 한번 먹어 그다음에 이렇게 눈 마주치잖아 그럼 이래 고개가 이렇게 끄덕이잖아 입으로 먹여자기 집이요. 아 그거 누가 이렇게 눈까지 가지고 있어 이러고 그냥 막 뭔 소리야. 맞잖아. 아, 잘 보네. 아~ 와, 하면서 술 좀 먹더니 이제 그 알지 클럽에도 그 테이블 위에 뭐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있잖아. 그때 좀 클럽에서 춤 잘 추는 친구 있었어. 여자 BJ. 걔랑 갑자기 이렇게 등 이렇게 하더니 뭔 랑현랑아야. 소리 대깔콩. 아니 뭔 랑현랑아야. 아니 존나 짜증나는 거지 않아? 그때는 오 잘 노네 이래놓고서 이 새끼 역시 뒤에서는 이 시간 할 줄 알았어. 아 근데 이 새끼 가면 안 돼. 씨발 월급병 걸려서 안 놀 것 같아. 옆에 사람 존나 시선 의식해가지고. 아니 거기서는 또 달라. 거기서는 알아보잖아? 바로 못 아니 그 우리 감 알아 진짜 없냐? 아 이때 클럽 가고 싶어? 오늘 몇 명한테 먹여줄 거야? 먹고 싶으신 분들 아가리 벌써 오세요. 나 까먹은 거 있었다. 진짜 개집이야. 그렇게 하면 왜, 어쩐 줄 알아? 제 주머니에서 뭘 꺼내? 그 티슈 알지? 그 씹인싸요 클럽에서. 아 형 잘 노네. 아 뭘 잘 놀아. 그 옆에 사람들이랑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진짜? 자연스럽게 춤 리듬 맞추면서 진짜로. 아 근데 이 몸으로 어떻게 가? 아 난 장난이지. 아, 그때도 이 몸이었어. 아 진짜 너. 이게 술병이요. 양주를 나도 여기로 처음 먹어봤다니까. 꽂아주는데. 아 나 이 새끼야 알지 안 놀아. 입에 쑥 들어오길래. 야 이 새끼야 너 보라고 싶어.
그래서 보라고 싶어. 아, 저게 개새끼. 너 보라고 싶어. 말해주는 거잖아. 너 보라고 싶었잖아. 아니라고. 맥김이 형 오늘 폭주하네. 아, 나 이 새끼. 아, 어쩔 수가 없네. 아니, 그때 뭐라 한 줄 알아? 저 잘 본다. 복자랑 진짜 조합 잘한다니까. 일어나봐, 너 지금. 윤종이 봐봐. 진짜 시빈사들끼리 이렇게 딱 진짜 클럽에서 눈빛 딱 통하더니 이제 한 번 먹고 한 번 먹여준 다음이야. 음악에 맞춰서 이거 양양양 와요, 이렇게. 진짜 맞잖아. 아니 근데 오늘 이 인간 12명 응원하는데 바로 빤스러 난 거. 아 근데 너무 창피한 거 딱 졌어. 팬분 몇 명이랑 눈 마주친 거야. 그래서 팬분 몇 명이 이제 사진 찍자고 막 오셨어. 그래서 난 그 과정에 이렇게 둘러봤지. 설마 다른 또 붙는 역 힘들었겠지. 바로 엘리베이터 잡고 타자마자 빤스러. 진짜로. 아니 왜 빤스러는데? 아 너무 창피하잖아. 그 응원 왔는데 그 거의 10분 만에 입회하고. 아 근데 그 내 다시 보기 보지 마. 네. 아 조리돌리 너무 많이 했어. 괜찮아. 나도 아까 클럽 셀프라서 행복해졌어. 날 줘.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. 아니 아, 5만 명이 댓글 달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렸어? 형 5만 명이면 대통령 그때 탄핵 당했었잖아. 그때도 5만 개가 안 달렸어. 근데 내가 5만 개가 달렸어. 진짜로? 김봉준이네 그 진짜. 야 우리나라로 치면 방탄소년단 다음이야. 윈블리 스타디움도 채웠어. 아니 근데 형이랑 나랑 생일 똑같잖아. 그래서 어제 그 가희한테 말해줬거든? 갑자기 화내던데? 아씨 왜! 왜! 아씨 왜 생일 똑같아! 진짜 이랬어! 아 봉준 씨라고 왜 생일 똑같아 이러고. 아 진짜 질투하시네. 어, 진짜 한다니까? 내가 봤을 때는 컨텐츠로 벌 한번 줘야 돼. 어떻게? 가희님한테. 봉준이 옛날에 그 뭐야 그 K랑 막 해가지고 뭐 커플 체인지 같은 느낌 뭐 했었잖아. 아니 그걸 왜! 그 언급 자세히는 안 하고 그런 거 했었잖아. 그런 거 마냥 가상 의 남친 봉준이로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오늘 많이 폭주한다? 오늘 많이 폭주한다고. 야, 그럴 거 보라를 하라고 개새끼야. 아, 뭐 이렇게 해. 아, 형 콘텐츠 생각도 해? 좆대 불었네. 콘텐츠라고 얘기해버렸네. 그럼 형 오늘 켜서 뭐 하려 했어? 그냥 소통? 아니 조금만 하다가 원래 끌려고 했지. 아 진짜요? 왜냐면 패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지. 아 없잖아 패배 아픔. 없긴 해. 근데 그래도